2022년 12월 11일 오전 5시 25분. 이건 12월 10일 토요일 일기 영상이다. 토요일에는 대처럼 새벽에 연구실에 가서 샘플링을 새벽 6시에 가서 샘플링을 진행을 했었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샘플링을 탁 하고 잠이 오니까 돌아와서 좀 자다가 오후에 와야지, 낮에 와야지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아, 근데 이 얘기 지난 일기에 했던 것 같은데, RNA 익스트랙션을 두 번이나 더 하고 11시인가 12시인가에 와서 아마 일기 영상을 남겼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고 빨래하고 놀고 한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 다시 가서 RNA 익스트랙션을 두번더한 다음에 샘플링도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발표 준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그 항비만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내가 거기서 나오는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걸 그냥 아 얘가 파지티브 컨트롤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더뭐 찾거나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교수님께서 오늘은 그거를 물어보시면서 한번 자료 조사를 바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RNA 익스트랙션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10분, 15분 이렇게 웨이팅 타임이 있을 때마다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지. 그래도 내가 RNA 익스트랙션을 두번 연속으로, 게다가 샘플링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12시 넘어서 RNA 그거 좀 끝내고 익스트랙션 끝내고 QPCR도 일단 하고, 원래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엑셀별로 정리를 했었지. 근데 일일이 찾았기도 하고 또 보고서 보기도 하고, 근데 보고서가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건 차마 열지는 못하고 샘플 레포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진행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새벽 3시 반 정도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렸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PPT로 그걸 하고 있었으면 나는 월요일 날 있을 발표 준비를 전혀 아마 못했을 거야. 그리고 더 늦게 또 이거 바로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또 못했을 거고.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이제 학부연구생 분이 시험이 있는데 피곤한지 이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잔다고 있었고, 나는 이제 계속 보냈지. 여튼 3시 반 넘어가지고 이제 나는 돌아와서 편의점에 들렀다가 고양이들 보이는 애들마다 일단은 편의점 들렀다가 보이는 고양이들마다 일단은 사료를 챙겨줬고, 돌아와서 잠깐 쉬다가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 많이 피곤하다 진짜로. 아직 발표 준비를 못 해가지고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나마 RNA 익스트랙션을 네 번이나 진행을 했으면 거의 90개거든. 샘플이.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라 싶어서 내일은 QPCR 돌리고 PBS 만들고 동결건조 샘플 바꾸고 이제 발표 준비 하면 될것 같다. 그거 끝나면 뭐 자거나 조금 하루라도 좀손 돌리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끝나면 영어 말하기 연습 간단한 거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 먹고 그렇게 잠을 자고 낮에 다시 가면 될것 같다. 오늘 여기서 2022년 12월 11일 오전 5시 반. 이거는 12월 10일. 오늘도 사자성어는 못 썼다. 11월 10일 일기 영상. 토요일 일기.